시작. 아니 좀 없다가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여태까지 없었으니까. 안녕하세요. 시작. 안녕하세요. 핫도그입니다. 드디어 유튜브에 첫 수익이 나왔어요. 그죠? 조회수를 통해서 진짜 수익이 나온 거. 유튜버들이 말하는 진짜 수익이 저희가 드디어 나왔어요. 한 5개월 걸린 것 같아요. 5개월. 네.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우리가 가져가지 말자. 그냥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드는데 쓰자 해갖고 받은 돈을 진짜 그냥 다 쏟아부었어요. 그거를 하나씩 소개시켜드릴게요. 언박싱을 시작해보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조명은 이거예요. 한 손바닥을 대줘. 딱 손바닥 한 평 되는 조명에다가 조명 받침대가 심지어 없어가지고 고장난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해서 같이 쓰고 있어요. 자, 지금 원래 조명일 때가 지금 이거예요. 딱 이 상태예요. 지금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? 워낙 그 자체 발광 빌보잖아 우리. 이 새끼 너 너무 그거에 빠져있어 지금. 핸들에 그거에 쾌차가 들어있어. 빠져있어. 조명! 룩스패드 43이라는 제품이에요. 유튜브 아프리카 TV에서 제일 많이 쓰는 조명 중에 하나래요. 조명! 보면은 이게 싹 벗겨지고 다 벗겨버리고 조명 사이즈가 와 진짜 커. 저희 조명이 딱 요거 4분의 1만 해요. 요만해요. 딱 요만해. 지금 쓰고 있는 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. 와 진짜 크다. 이걸로 한 마리 진짜 한 마리. 이거를 두 개 샀어요. 두 개. 와 야 나 말까. 와 나 말까. 와 야 너 봐봐. 와 미쳤다. 개쩔어. 오메 우리 성공했다잉. 이제 우리 그거 같다잉. 남캠 프로 같다잉. 안녕하세요, 신인 남캠 기동 재열이에요. 나 이거 반대로 끼웠다. 뭘 반대로 끼워? 여기 밑으로. 아니, 왜 이렇게 대가리가 딸리냐? 아니 대가리 딸리면 몸이 고생해. 그냥 해 풀어줘. 대가리 딸린 새끼야. 몸이 욕하냐 나 지금? 대가리 딸린다. 자 갑니다. 두 개는 별 차이가 없네. 오, 야, 두 개는 별 차이가 없네. 오, 야, 차이가 없지 않아? 와, 별 차이가 없어. 와, 완전 하얘졌어. 평소 조명과 조명이 없을 때를 비포 애프터야. 자, 비포. 나 걸리냐 지금 카메라에? 빠가살이야, 걸리지. 뒷목 걸려. 아니, 편집으로 하면 되잖아. 아 그러네. 뭐? 왜 이렇게 대가리가 딸리냐? 와 야 이거는 너무 심하다. 우리 원래 이렇게 촬영을 했다고? 야. 여기 너무 밝은 거 아니야? 우리. 와 근데 우리 좀 얼짱된 거 같아 지금.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? 바로 이어서 삼각대! 저희가 보시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다 부러진 상태예요. 그래가지고 삼각대를 급하게 한 개만 샀습니다. 맨프로토! 맨프로토! 이게 좋은 브랜드래요. 맨프로토! 이렇게 해서 꽂습니다. 그 다음에 어떻게 맞추냐면 길이가 저게 맨날 삼각대가 낮아가지고 문제였는데 이제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됐어요. 자 그리고 다음은 샷건 마이크. 지금 저희가 마이크를 이걸 쓰고 있어요. 이거는 근데 저희 조금 비효율적인 게 뭐냐면 이거 AA 건전지가 들어가요. 일반 유튜버들 보시면 밖에 나가서 찍을 때 위에다 이렇게 요만한 거 끼고 당기는 거 있죠? 고추같이 생긴 거. 아니 오이같이 생긴 머리 위에다 끼고 당기는 거 있잖아요. 카메라 위에다가 그걸로 바꿨어요. 그래서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라는 네. 샷건 마이크를 구매했습니다. 오 털이 있어. 네. 털까지 달려가지고 마이크 되게 작아요. 수음부. 네. 그리고 이렇게 해서 털로 하면은 잡음을 이렇게 해준다고. 하여튼 그래서 사운드는 아마 지금 거보다 성능이 더 좋진 않을 거예요. 밖에 나가서 야외 촬영할 때 훨씬 이게 유용하겠죠? 이건 계속 들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. 그러면 샷건 마이크를 한번 착용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이 비포 마이크예요. 이게 소니 무선 핀 마이크. 자, 로데 샷건 마이크로 바꿉니다.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.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. 다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라이브를 위해서 아시죠? BJ들이나 그 스트리머분들이 쓰시는 컴퓨터 앞에 이렇게 쓰는 마이크 있죠? 이거 무슨 고급지다 이거? 응. 우와 안에 마이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. 007 가방이다 007 빰빰빰 이거 이걸 왜 이걸 해야지 007 가방 빰빰빰
와, 아, 야, 고급진 아이요? 고급진이겠어요. 이거는 그런가요? 거치대 두꺼워요. 오맨. 오맨 두꺼워라. 아. 요게 지금 딱 낀 스탠드를 낀 상태예요. 이것도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? 안녕하세요. 이제 저희가 오늘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부터 요걸 이제 사용해서 할 거예요. 지금까지는 방송 장비였고 이제부터는 먹방 장비 출발! 짜잔! 요게 10만... 아니야 10만 안 됐어. 8만 9천 원. 요거랑 세트로 인덕션 전용 후라이팬! 냄비! 냄비! 이렇게 저희가 첫 수익을 내서 여러분들이 너무 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장비를 구매하게 됐습니다. 주신 걸 최대한 많이 갚자! 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렇게 좀 많이 샀고, 그래서 다음 영상은 점점 더 발전하는 핫도그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핫! 뭐였냐? 감사합니다 핫도그. 시작! 감사합니다 핫도그였습니다.